자, 삼성그룹의 승계 구도에 지금 누군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인데요. 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이길래 삼성을 붙들고 늘어지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스택 기자, 네. 잘 쉬다 왔습니까? 네, 잘 쉬었습니다. 예. 자, 일단 삼성 쪼는 최악의 독수리, 이 어딘지, 엘리엇이라는 게 과연 뭔지 이런 것부터 정리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저렇게 최악의 독수리라는 이름을 좀 뽑은 이유는 네. 지금 저게 이제 벌처 펀드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네. 쓰레기를 먹는 대머리 독수리처럼 피도 눈물도 없이 돈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투자를 하고 거기서 이익을 갈취해낸다. 그런 미국계 헤지펀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시청자분들도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엘리엇이라는 데가 그러니까 결국 헤지펀드라니까 투기성 자본인데 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거기 들어가서 돈을 투자했다가 이익을 챙겨서 나오는 그런 회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악명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에서 단독해서 이제 김승연 기자 그리고 부영호 특파원이 같이 취재한 그 보도가 얼마 전에 동아일보 지면을 통해서 나왔었는데요. 어제자에 실렸었죠. 예. 보면 지금 그 엘리엇 싱어를 9년간 취재한 미국의 그 탐사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는 경제적 계산을 통해 돈을 버는 게 아니다. 자연재해, 정치적 암살, 경제적 혼란 등 추악한 정치의 힘을 빌려서 돈을 번다. 예. 한마디로 지금 이게 돈, 환율이 급격히 움직이거나 그 나라의 경제 사정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돈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음모와 술수를 써서라도 돈을 버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한 자본주의자다. 이렇게 예.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있는 상대의 위기, 기업들이 어쨌든 위기를 겪고 있을 때 국가도 위기를 겪고 있을 때 거기를 돈을 투자해서 파고 들어가서 이익만 챙겨갖고 나오는 그런 헤지펀드다 이런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과거의 사례들이 공격 사례들이 지금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페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그 경제 상황이 안 좋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예. 그 일본계 후지모리 대통령이라는 그 분이 페루 정부 대통령이었는데요. 자, 이때 국채를 2천만 달러짜리를 1,140만 달러에 구입을 하고 지금 이 돈을 다 갚아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말을 안 들으니까 당시 대통령이 어디로 외국으로 망명을 떠나려고 그랬거든요. 네. 그때 그 비행기에 압류를 걸어가지고 아, 대통령이 못 떠나게 해서 그 대통령이 재무부 장관에게 이놈들에게 돈을 다 줘버려라. 예. 그럴 정도로 해서 돈을 받아냈고요. 아르헨티나 정부가 상당했을 때는 이때도 13억 3천만 달러의 이 국채를 4,800만 달러, 거의 예. 10분의 1 수준의 매입을 합니다. 이때도 당연히 또 소송을 걸었고 아르헨티나가 지금 정박해 있던 해군 군함이라든지 소송을 걸 수 있는 모든 것에 소송을 걸어서 16억 달러를 다 받아내고요. 지금 이 부분이 아주 상당히 좀 가혹합니다. 콩고, 당시에 내전에 지금 휩싸여 있어서 상당히 구호 자금이 들어와 있었는데 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다 소송을 통해서 구호 자금에서 돈을 빼가는 정말 그렇군요. 피도 눈물도 없는 헤지 펀드다. 구호 자금까지. 야, 대단합니다. 자, 근데 이 삼성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 자국도, 그러니까 결국 미국 회사잖아요. 네. 미국에서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이 엘리엇이 파고 들어가서 또 상당한 타격을 줬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때도 좀 상당히 여러 가지 경제 용어가 나오는데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GM의 어떤 그 미국의 가장 큰 자동차 중에서 델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부품 회사죠. 부품 델파이. 회사. 그러니까 예.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선 이 회사의 부품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이 금융 위기로 어려워졌을 때 이 회사의 어떤 사채를 싸게 삽니다. 네. 아주 싸게.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경제 위기를 벗어날 만할 때쯤에 돼서 자. 지금 내가 산 이런 그 주식이나 이 사채 같은 것들을 비싸게 사주지 않으면 자 공장 다 폐쇄하고 중국으로 가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바마 미 대통령이 자 적정 가격을 줄 테니까 되팔아라 이런 말도 들지를 않고 아, 안 들었어요 이 말도. 결국 버티다 해서 지금 이 GM이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이 회사를 다시 사게 만드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상당히 어느 정도 애국심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경제에 대해서 뭐, 패트리트 법안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미국 기업도 미국의 이익을 벗어나지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엘리엇 펀드는 미국이라는 어떤 자국의 이익을 넘어서는 본인의 어떤 수익률에 되는 부분에서는 양보가 없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펀드라고 보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엘리엇이 삼성을 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건지 그것 궁금하네요. 삼성이 네.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삼성이 회사의 합병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삼성물산 그리고 제일모직 두 회사를 합병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엘리엇이라는 회사가 지금 그 삼성물산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6% 넘게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의 주장은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두 회사를 합병을 할 때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게 됐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주 이익,
쉽게 얘기하면 내 주주 가치가 훼손이 되기 때문에 더 비싸게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합병에 반대를 하겠다. 다시 한번 알박기 그리고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들이 지분을 어느 정도 매입을 해놓고 네. 그리고 합병을 반대하면서 그 지분 가치를 높게 사달라는 취지의 어떤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뭐, 가처분 신청도 내고 그랬다면서요? 네, 일단 두 가지 정도의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예. 지금 삼성 물산의 주주총회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삼성이 조금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자신의 자사주를 KCC에 팔아가지고, 자, 우리한테 의총회에 있어서 의결권을 결정을 할 때 우리 편이 돼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불공정하다.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다가 가처분 소송을 내놓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7월 17일에 두 회사의 주주총회를 결정할 지금 그 임시 주총이 열렸는데 그때 표대결을 하겠다는 겁니다. 표대결로? 네. 예. 지금 여기서 만약에 지금 엘리엇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한 6%인데 외국계 우호 지분을 다 합쳐서 한 30% 정도 높은 지분의 지지를 얻어서 만약에 이 합병안에 반대를 하게 되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정말로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성원 변호사님, 예. 미국 굉장히 헤지펀드들이 이런 투기성 자본들이 들어와서 어쨌든 국내 자본, 국내 기업을 어쨌든 경영적으로 여러 가지를 간여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건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 좀 시청자 또 패널을 위해서 자사주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하는 이유는요. 예. 자사주는 본래 의결권이 없습니다. 네,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자사주를 KCC에 팔아서. 그러면 KCC는 자사주가 아니니까 삼성물산 흑기사 역할을 KCC가 그렇죠. 해준다는 거죠. 백기사라 그러나요? 예.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엘리엇에서는 저걸 못 팔면 삼성물산이 가진 그 의결권이 확 줄어버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엘리엇 펀드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아까 우리 그 황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있죠. 13억 달러. 아르헨티나가 2008년 9년에 그때 리먼 브러더스 사건으로 아르헨티나 상당히 예. 경제적 위기에 처했을 때 그 국채를 아주 싼 값에 샀거든요. 근데 아르헨티나가 그 팔고 나서 나머지 채권자들은 전부 다 30%만 받고 나머지 탕감해 주는 동의를 했습니다. 네. 동의를 해가지고 끝났는데 이 엘리엇이 미국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전액을 우린 받겠다. 근데 미국 법원은 이거는 아르헨티나가 약속했으니 다 지켜라는 뜻에서 100% 다 주라고 판결이 나와버렸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아르헨티나가 지금 꼼짝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금 이 엘리엇 펀드가 사실 아까 벌츠라는 게 그 썩은 시체 고기만 먹는 독수리를 말하거든요. 예. 그 정도로 지저분하게 돈을 번다는 건데 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일종의 어떤 위험은 감수하고 하는 면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투기 자본의 특징이죠. 여기 공격 대상이 안 되는 게 제일 좋고 이번에 그건 삼성은 예. 그런 게 아니고 이 삼성물산이 사실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예. 근데 이재용 회장이 지금 후계 구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왔는데요. 맞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들도 앞으로 이런 행태 예. 그러니까 순환 출자에 의해서 자기 주식은 얼마 안 있으면서도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이것만 안 하면 이번에 엘리엇의 공격 목표가 될 수가 없었거든요. 예. 좀 정직한 경영이 필요하다 봅니다. 아마 삼성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하는 문제가 지금 아주 시급한 과제일 텐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합병을 통해서 하려고 했더니 바로 이런 그 약점을 파고 들어오는 벌처 펀드가 있었다. 바로 이런 얘기인데 삼성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저희가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주요 재산을 그냥 나눠 가지지 않은 거죠. 합병하기 전에. 엘리엇이 그동안 이제 해외에서 여러 사례들이 많죠. 그랬을 텐데 어쨌든 뭐 궁극적으로는 돈이죠. 삼성물산의 경우에도 정확히 그 그네들의 목표 수익이 어디까지 있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죠, 사실. 그러니까 하지만 자기들 내부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의 목표치는 있겠죠, 내부적인. 근데 그걸 얻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온갖 여러 가지 그 방법을 다 쓸 거다라는 거죠. 자, 황스택 기자, 여기 네. 지분 구성이 나와 있는데 여기 네. 좀 설명을 해줘야겠습니다. 자,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이제 어떤 그 이 지금 그 기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경영권입니다. 그래서 50% 플러스 한 주가 있을 때 경영권은 예. 확보가 됐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자, 삼성물산 같은 걸 보시면 지금 여기서 가장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건 소액주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누구의 대표자는 없는 거죠. 그 다음이 외국계 지분. 그 다음에 삼성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이 13.99%. 그리고 삼성의 어떤 그 백기세가 되어줄 KCC. 그러니까 여기를 다 합쳐봐야 약 한 20%가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엘리엇이 본인이 한 6% 넘게 들고 있다는 얘기를 7.21% 들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외국계 지분에서 만약에 폭발적인 동의를 얻는다면 정말로 그 의총에서 임시주주총회에서 지금 이 부결 그 합병안이 부결될 위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이 소유 지분 분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여성원 변호사님, 뭐 법적으로 이 공격, 벌처펀드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우리나라에는 없습니까? 그리고 한 기자님 좀 전에 의총이라고 했는데 아까 그 저기 새누리당 의총. 예, 아, 의총이죠. 좋습니다. 예. 저기 제 생각에는 한 서너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순환 출자라는 제도 자체를 좀 이제 개선해가지고 지주회사 제도로 가야 되죠. 예. 이제 정직하게 증명하자 이거죠 한마디로. 예. 이제 기업별로 그게 가능한 기업이 있고 어려운 기업이 그렇죠. 있는 상황이죠. 그 이제 그 이 순환 출자를 하는 이유가 이제 대주주가 되면 여러 가지 세제상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공정 거래법 규제가 많기 때문에 이 그 대주주 안 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택하는데 세금 낼 건 내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다음 두 번째 그 우선주 제도를 좀 활용하라 이거죠.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거든요. 예. 그걸 이용해서 그 어떤 경영을 하는 방법. 그 다음 또 마지막이지만 이거는 법적인 제도는 아니지만 아까 KCC 같이 서로 우호 지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국내 기업끼리. 그래야지 지금 외국의 벌채 펀드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예. 국내 기업 보호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을 겨냥하고 있는 엘리엇이라는 이 벌채 펀드 이야기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